별거 아니니. 자, 그래서 어느 파트입니까? 제목이 대명사 실전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에이. 풀이 준비되셨나요? 네.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확하게 표시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맞았는지 틀렸는지. 네. 예. 짝대기 뽑아놨는데. 풀이 준비됐냐 그러니까 아직도 책도 안 펼치고 있는데 뭔 준비가 됐어. 49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코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얘들아 책은 펼쳤니?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요령은 뭐예요? 요령은 어떤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풀이를 위해서. 오케이, 0단계가 꼭 필요하겠죠. 둘이서 뭔 얘기하는지. 가끔씩 보면 대화 문제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화 문제에서 많이 틀린 친구들은 얘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분위기 파악을 되게 못하는 친구들이, 아, 얘도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할 때 이런 규칙을 지키라고 했어. 이게 잘 안 돼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A가 쭉 얘기합니다. A가 하는 말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A가 뭐래요? 우리 영어로 읽으시라고요. Excuse me. Is there a hair shop near here?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B가 yes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There is blah blah near the park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0단계 해보면 0단계 해주세요. 실례합니다. 미용실이 있습니까? 이 근처에.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미용실이 있나요? 자, 그러니까 A는 이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잘 모르는 사람.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랬더니 B가 하는 말이 네,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렇죠. 미용실이 있다 그랬겠죠, 여기에. 네. 그다음에 공원 근처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랬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there is a hair shop near here예요. There is the hair shop near here예요. There is a hair shop near here예요. There is the near, there is the hair shop near here예요. 뭐 찍습니까? 막 뭐 이유가 있을 때. 당연히 a hair shop near the park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공원 근처에 미용실이 있음을 처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선택지에 이런 건 없는데. 어? 선택지에 이런 건 없는데. 응? 그럼 답이 뭐겠어? 원이겠죠. 뭐 이거 이슬 구른 놈이 왜 이렇게 많아? 응? 응? There is it near the park? 응? Yes, there is a hair shop near here 라고 얘기했겠지요, 이 친구들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나서 뭐 배우고 있죠, 지금? 순서를? 챕터 제목이, 지금은 챕터 제목이 뭐예요? 대명사. 시제는 앞으로 할 거고요. 명사와 관사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명사와 관사를 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칭대명사. 예? 네? 대명사라고 있죠. 인칭대명사는 이미 옛날에 다 했고요. 지금은 인칭대명사 빼고 다른 대명사, 지시대명사니 뭐 부정대명사니 제기대명사니 남아있는 나머지 찌끄레기 대명사 챙겨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all hairshop이 와야 되는지 the hairshop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은 어디에서 했어요? 여기에 all hairshop인지 the hairshop인지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어?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언제 배우세요? 어? 명사와 관사에서 했죠? 네. 됐습니까? 5분 늦으셨네요? 왜 늦었나요? 네.
이유는 말 못하겠다. 예, 앞에 있는 부분 필기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빈칸 채우기 때문에 요령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대화입니다. 대화니까 대화의 분위기 파악, 얘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하고 영단계가 중요하겠죠. A가 먼저 물음표로 끝나는 말을 하네요. A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Is that your chair?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 B가 no, blah, blah 한 다음에 it is Ryan's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영단계 해보면 A가 하는 말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라 하든 저거라 하든 그거라 하든 뭐 별 관계가 없죠. 저것은 너의 의자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포커스 제목이 뭐야? 내가 챕터 제목을 말했습니까? 그렇죠. 포커스 제목이 뭐다? 지시대명사인 거죠, 지금. 아, 지시대명사 문제를 냈구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No, that is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3번이죠. 맞았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지시대명사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때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하는 게 선택이라 했어? 필수라 그랬어? 필수. 어? 뭔 that isn't야? No, that isn'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당연히 답은 뭐야? No, it isn't죠. 야, 이거 포커스 제목이 지시대명사라며. 지시대명사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어? 먼저 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지시대명사를 쓸 수 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의문문에 지시대명사 달아있을 때 that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this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at하고 this의 공통점 둘 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it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넣어볼까요? No, it isn't my chair. My chair도 어차피 말하는 사람이 chair가 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No, it isn't mine.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함정입니다. 3번 선택지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일단 안만 길어봤자 한 것까진 좋아. 근데 no it is가 어딨냐? 됐습니까? 얘는 no 때문에 안 되는 거죠. yes였으면 yes it is 하면서 뒤에 말은 안 나왔겠죠. 그 다음에 얘 지금 4번 5번은 지금 뭐 that을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day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각각 틀린 이유들이 왜 틀렸는지 다 이해를 하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3번 빈칸 채우랍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또 왜 이렇게 많이 틀려? 환장하겠는데 진짜.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0단계죠. 됐습니까? 뭐뭐뭐 boys are Tom and Jack. They are my friends.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뭐하고 있어? 뭔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They are my friends 했으니까 이거는 나와의 뭐를 얘기하고 있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누군가 이름을 그렇죠 소개하고 있고 They are my friends 라고 한 거 쟤들 내 친구들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제목은 뭐예요? 문법 제목은 뭡니까 이거? 포커스 제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목 참 잘 알 총룡이. 뭡니까 이거? 지시대명사죠.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시대명사는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지시형용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이따가 지시대명사하고 지시형용사가 뭐가 다른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준호 완전 준비된 표정.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러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것들 골라내 볼까요? This, that, 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답은 These boys are Tom and Jack. They are my friends죠. 이런 건 안 쳐다보나 봐요. 예, 예, 이런 거는. 어? 선생님 진짜 자 뭐 그럼 these 나온 김에 these하고 those도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그렇죠? 일단 공통점부터 얘기하면 these하고 those의 공통점은 뭐다?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ey가 된다라는 거. 양복 입고 얘기하면 복수다. 됐습니까? 나처럼 추리닝 입고 얘기하면 안만 길어봤자 they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book books money 한번 해볼까? This book books money? This book, this money. 이 책, 이 돈. That book books money? That book, that money. These book books money? These books, these money도 되나요? 될 리가 없죠. These 뒤에는 정리하면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의 복수형만 올 수 있다. Those도 마찬가지다. 이런 건 안 보이나 봐요. 됐습니까? 가까이에 남자아이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These boys are Tom and Jack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시대명사하고 지시 근데 선생님 이거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지시형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왜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여기 분명히 챕터 제목은 형 뭐야 대명사인데 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지시형용사라고 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보이즈? 이 보이즈, 이 남자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를 제가 저렴한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시라 그랬죠? 어떤 남자아이들, 이 남자아이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관로안의 말을, 관로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변형해서 쓰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enjoy blah blah at the festival 하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뭐가 여러분들이 연달아서 떠올라야 되냐,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내가 가르쳐 줬고요. 그쵸? 요 부분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기억이 나셔야죠,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답은 we enjoy ourselves at the festival이죠. We enjoy ourselves at the festival. 0단계 하면 뭐예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뭐한다? 즐겁게 해준다? 누구를? 어디서? 그 축제에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는 뭐한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We enjoy ourselves at the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ourselves 먼저 할까요? ourselves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근데 여기는 3번은 안 따지겠습니다. 1번이야, 2번이야. ourselves. 2번. 2번이 뭔데? 자, 이거 정확한 대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복 입고 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해석으로 답할 수도 있어요. 뭐 세 가지 답 중에서 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해보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게 누구 우리가 즐겁게 해준대요. 누구를 즐겁게 해준대요. 우리 자신을. 그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면 이제 양복 입고 대답해 보세요.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용법. 제기적이죠. 그 말은 얘 다른 위치로 갈 수 없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enjoy oneself 바꿨을 수 있는 거 뭐였더라? 요거 걷어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뭘 집어넣어도 된다? Have. 그렇지. 뭐? We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어, 같은 뜻이다. We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We enjoy ourselves at the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제목은 뭐? 제기대명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 채우랍니다. 당연히 0단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0단계 해주세요. 첫 번째 문장. 3시 정각이다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그거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0단계 해주면 바람 불고 흐리다. When? 오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겠다? It is 3 o'clock. 그 다음? 그 다음? It is windy. Cloudy today. 이게 답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indy and cloud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도 했었죠? 됐습니까? 먼저 첫 번째 문장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time is it?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windy and cloudy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is the weather today? 됐습니까? 또 weather 못 쓰는 친구들은 쓰면서 좀 익히세요. How is the weather today? 근데 How is the weather today?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그랬는 것 같은데? 그렇지.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날씨가 오늘 뭣 같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문장에서 고친 건 뭐? 문장에서 고친 건 뭐? 오늘 어디 가고 바우? 뭐 보트를 왜 쓰냐 보트. 그 다음 단어에서 틀린 건 뭐? How bad를 쓰셨고요. Tired를 tired라고 정하네. Tired. 뜨 해야 될 땐 뜨 안 하고 어 뜨 뜨 안 해야 될 때 뜨 하고 tired냐 tired지 녀석아. 소리를 글자로 바꾸라고 해. 소리 내 입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어 내가 왜 tired 하지? 어 t니까 왜 내가 thirsty 안하고 thirsty 하는 거지? th 들어있으니까 그걸 a레벨 b레벨에서 했습니다.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 자 그래서 it is 3 o'clock it is windy and cloudy today. 그래서 포커스 제목 안녕하세요. 포커스 제목은 뭐? 비인칭 주어 it. 몇 번 it? 2번. 됐습니까? 2번에 it에 양복 입고 제목은 비인칭 주어고요. 다른 말로 저렴하게 얘기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 비인칭 주어 it에 주의사항 첫 번째. 뭐가 기억나나요? 주의사항. 비상, 비동, 아니, 비인칭 주어 it 하면 뭐 연달아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 없어? 뭐라고? 아 그거 아닌가? 아 날씨 뭐뭐 날씨 뭐 시간 요일 날짜 밝고 어두운 뭐라고? What color is it? 왜 또 떠오릅니까?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할 때 그게 비인칭 주어이십니까? 가장 특징적이고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건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없다. That is 3 o'clock입니까? 아니요. 어? This is 3 o'clock입니까? 오케이. 다 비인칭 주어 in 말고 인칭 대명사 it은 상황에 따라서 I like it, I like this, I like that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It is good, that is good. 됐습니까? This is good. 뭐 가까이 있으면.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it이나 it은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고요. 그 시험 문제가 1학년 2학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도 있고요. 2학년 1학기부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it을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또는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주어까지 배웠겠죠. 아니요.
네. 포함해 가주어까지 포함해서 다음 it 중에서 this로 this나 that로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6번 빈칸 채우랍니다. 마찬가지 0단계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takes more hour to Incheon. My school bag is very old. I want a new blah blah. 자, 첫 번째 문장 0단계 하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니까 틀렸죠. 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 뭐야? 비인칭 주어죠. 걸린다. 한 시간 인천까지라는 말 하고 싶었겠네요. 인천까지 한 시간 걸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0단계 하면 내 학교 가방이 엄청 낡았어. 나는 원해 새 가방을.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it takes one hour to Incheon 할 수도 있고 one 말고 딴 것도 가능한 게 있죠. It takes an hour to Incheon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on, on을 쓰는 이유 여러분들 몇 가지 이유를 배웠었어? 세 가지 이유를 배웠었죠. 그렇죠. 셋 중에서 뭐? 1번이죠. 됐습니까? every 3번에 every 아니고요. 모든 시간 아니고 한 시간이죠. 그럼 여기에는 답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it takes an hour. it takes one hour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능한 건 i want a new bag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i need a new one. 자, 이 one하고 이 one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one하고 이 one은 똑같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얘는 뭐예요? 숫자죠. 숫자 그야말로. 그렇죠? 만약에 인천까지 2시간 걸리면 뭐라 그랬을까? It takes 2 hours to Incheon 했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원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원은 뭐 대신 왔어? Back 대신 왔죠. 근데 I want the bag이야. I want a bag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원은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배웠는데. 부정대명사. 그렇죠. 포커스 이름 뭐일 때 배웠다? 부정대명사는 not하고 아무 관계 없고. 됐습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 한 개를 얘기할 때 쓴다. 자, 이 문제 조금 변형해 볼까요? 이 문제 조금 변형해서 만약에 my glasses are very old 였다 치자. My glasses are very old. 무슨 얘기한 거야 일단? 내 안경이 무척 낡았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 좀 뜯어 고쳐야 되겠죠. My glasses are very old. I want new 그렇지. ones를 써야 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더 쓸 수 있어 없어?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걔가 아니기 때문에. 어 쓸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여기다 어를 쓰면 a new books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I want new ones. I want new glasses. 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 채우랍니다. 마찬가지 0단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0단계 하면서 아 이거 포커스 제목 뭘 때 배웠던 그거 물어보는 거구나. 자, Katie wants 4 caps, a red one and 3 green. 어쩌고 저쩌고. 0단계 누가다? Katie가 원한다. What? 야구 모자를. 됐습니까? Katie는 모자 4개를 원한답니다. A red one, 빨간 모자 하나, and three green, 세 개의 초록색 모자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and three green caps죠. 그쵸? 근데 여기 caps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왠지. 그쵸? 그래서 caps 쓸 수도 있지만, 뭘 쓸 수도 있다? three green ones. 됐습니까?
이과의 이 챕터의 제목이 뭐야? 대명사. 아, 예. 그리고 여기에 once를 쓰도록 만든 포커스 제목은? 부정대명사. 인데 여기에 3개죠, 3개. 3 caps 대신에 올 수 있는 건 3 one이 아니고 3 ones라고 무슨 형태 써야 된다? 복수 형태 써야 된다. 채빈이 잘 다 맞았, 이거 맞았지? 네. 그쵸. 오케이. 그쵸. 맞았으면 줘라도 돼. 틀렸으면 안 돼. 됐습니까? 너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줬어. 와. 하도 좋으니까. 뭐 선생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그쵸? 예, 틀릴 때마다 틀린 이유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it을 구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분할 it은 지금까지는 몇 개야? 지금까지는 두 개죠. 그렇죠? 그러다 좀 이따 내가 2학기 때 하나 더 추가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1번인지 2번인지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0단계가 중요하고요. 0단계를 함으로써 자, 여러분들이 구분할 건 뭐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할 때 이거를 말하는지 아니면 볼드모트가 됐는지. 볼드모트가 뭔데?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자 아니야? 예, 저 이름 말하지 말라는데 계속 말하죠. 그렇죠. 알았어, 그래. 일단 비유 안 쓸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재미없어, 나도. 됐습니까? It's cool in fall. 0단계? 예, 서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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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서늘하다. When? 가을. 가을에.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죠. 엄마야? 색깔이 왜 이래? 됐습니까? 그래서 서늘하다. 가을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뭐라고 물었길래 it's cool in fall. 이렇게 cool이란 말이 들어왔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What day is it today? 0단계. 오늘 무슨 날이니? 오케이. 여러분들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Friday. It's Friday today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아니에요? What, 여러분들한테 What day is it today? 하면 It's Friday 라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What date is it today? 했으면 It's May 19th 라 하면 되겠지. 어? 뭐라고 물었다면? What date is it today? 했으면 It's May 19th 하면 되겠지. 네. 근데 뭐라 물었으니까 지금 What day is it today? 했으니까 답은 It's Friday.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비인칭 주어도 계속. 이거 0단계 해도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지 그것이란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go right now. It is dark. 오케이. 그래서 Let's go right now. 0단계. 가자. 우리 가자. 오른쪽으로 지금 이 말이죠. 그렇죠? 나 좀 이따가 right의 다양한 의미를 얘기해 줄 테니까. 맞다. 됐습니까? 밝은 거. Bright로 보입니까? Bright 아니야. Light. 오케이. 지금 바로 지금 즉시 지금 당장 이 뜻이죠. 지금 당장 우리 출발하자. Let's go right now. 우리 가자. Let's go.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now. It is dark. 0단계? 어둡다.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죠. 지금 당장 가자. Let's go right now. It is dark. 어둡다.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Mom cooks 불고기. 왜냐면 한국 사람이 불고기 이지를 할 필요는 없고요. Mom cooks 불고기. It is delicious. 오케이. 0단계. 엄마가 요리하신답니다. What? 불고기를. It is delicious. 0단계. 그것은 맛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 불고기. 맘. 틀렸는데요. 엄마가 맘
두 단어 대신 왔는데요. 쿡 더 불고기. 더 불고기. 아, 요리하다. 불고기 요리하다는 맛있다. 더 불고기. 그렇지. 맛있다. 더 불고기 is delicious죠. 왜 더 불고기라 해야 돼? 아깝게. 엄마가 요리한 그 불고기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 불고기가 다 맛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사용된 더를 보고 왜 쓰는 더라 그래? 아깝게. 됐습니까? 네. 더 불고기 is deliciou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t is 2 kilometers from here to the park. 오케이. 0단계 2km. 2km다. 여기에서 그 공원까지. 여기서 공원까지는 2km야. 오케이. 2km는 뭐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겠네요.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하고 계시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right. 여기서 추가로 선생님이 얘기할 거 세 가지 추가로 얘기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it's cool in fall 해서 c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국어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가을 날씨를 묻는 거죠. 그럼 가을 날씨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is the weather in fall? 이라고 물어봤던 거죠. 또는 이 부분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What is the weather like? 왜 자꾸 더를 팔아먹나? What is the weather like in fall? How is the weather in fall? 가을 날씨 어때? It's cool in fall. 서늘해, 가을에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할게요. 2km 라고 발음합니다. 1km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1km 라고 발음하겠지. 됐습니까? Kilometer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길이, 거리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길이를 어떻게 셀? 길이 하나, 길이 둘 이렇게 됩니까? 돈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달러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4달러, 5달러 못 하나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죠. 거리, 길이는 셀 수가 없지만 거리나 길이를 세기 위한 단위를 만들어놨죠.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단위는 셀 수가 있다고요. 자, 그나저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여기에서 공원까지 얼마나 머니 하면 되겠네. 그럼 뭐라고 영어로 물어보면 된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거리 묻는 게 잘 안 나와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그나저나 far의 반대말도 생각나시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far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near. 그렇죠. 먼, far. 가까운, nea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 녀석 얘기할게요. 이거 니가 아니고 딴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너를 교체하자. 딴 걸로. 자, 지금 이제 뭐 할 차례 right의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기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right의 다양한 의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Turn right at the corner.' 뭐 요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거. 씨가 달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 이래? Right hand, right hand, 뭐 이런 거. 됐습니까? OK.
오케이. 요게 똑같지 않고 비슷하고요. 이 right 두 개는. 그다음에 2번. 오른쪽 you are right. right. 뭐, 뭐 이런 것도 있죠. Okay, you're right. That is right. 이런 right도 있죠. 그렇죠? Okay.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 right까지 다 배웠어. 됐습니까? 아. Do it right now. Do it right now. 됐습니까? 오른쪽 지금 하래죠.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됐습니까? I met her right here. Right here. 이 무슨 뜻일까? I met her right here. 바로 여기서. 나 바로 여기서 걔 만났어. I met her right here.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right here. 바로 지금 당장. Right now.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뜻 무슨 뜻도 있다. 지금은 여기 있고요. 지체 없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right now, right here를 알아두세요. 오른쪽 지금, 오른쪽 여기 아닙니다. 올바른 지금도 아니고, 올바른 여기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right.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맞아. 네 말이 맞아. That's right. 그게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뜻? 올바른, 맞는. 됐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맞는의 틀린, 아, 반대말은 뭐예요? 틀린. 틀리는 영어로 뭐예요? Wrong. You are wrong. 네가 틀렸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끊을게. Turn right at the corner를 끊을게 하면 턴해라.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어디에서 모퉁이에서 where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하세요? 도세요. 됐습니까? 우회전하세요. 됐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인지 답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ight hand는 무슨 뜻이야? 오른손. 오른손이죠. 올바른 손도 아니고요. 바로 손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 아니고요. 바로 손 아니고요. 올바른 손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이런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left죠. 됐습니까? turn left at the corner, left hand.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무슨 시지 지금? right hand한테 right은 무슨 시죠? 어떤 손? 오른손. 얘는 형용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거 여섯 가지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라고요. 어, 가만 봤더니 그러면 어 얘도 누구랑 되게 성질이 비슷하네. late하고 좀 비슷하네. 그렇지 않아? fast하고 비슷하지 않아? fast car. he runs fast. 됐습니까? fast하고 뭐가 비슷하지? right하고 fast하고 뭐가 비슷하지? 을 지 혼자 다 한다. 원래 어떤 시에 뭐 붙여야지 어찌 시 되는 게 일반적이야? ly에 붙여서 어찌 시 되는 게 정상이 일반적이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됐습니까? 에이,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right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1을 이번엔 구분해요. it을 구분하라더니 이번엔 1을 구분하랍니다. 그럼 1을 구분하라면 1번이냐 2번이냐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1번은 뭔데? 숫자. 됐습니까? 숫자로서의 1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어 플러스 단수명사야 더 플러스 명사야? 그렇죠. 어 플러스 단수명사 이거 그러면 양복 입고 뭐라고 불러? 부정대명사겠죠. 그러니까 원을 구분하라는 얘기는 숫자로서 원 원인가 아니면 부정대명사 원인가 구분하라는 문제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 풀 때 당연히 뭐 해보면 되겠다. 원을 어떤 명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 0단계 하면서. 어? 알겠습니까? 아니면 숫자로서 왔는지 아니면 이거 분명히 무슨 명사 대신 왔구나. 자, please give me a $1 bill. bill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bill의 뜻은 지폐란 뜻입니다. 지폐가 뭐죠? 500원짜리 이런 게 지폐죠? 아니죠. 그렇습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게? 예. 네. 됐습니까? 자, 그럼 please give me a $1 bill. 하고 싶은 0단계 해보니까 뭐래요? 제발 좀 달랍니다. whom? what? $1짜리 지폐를.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어떤 명사를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 만난 원이죠. 숫자죠. 숫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n't an old scarf. It is a new one. 0단계. 이것은 낡은 스카프가 아니다. 그것은 새 거다. 얘 대신에 어떤 명사를 대신 쓸 수 있습니까? 그게 뭔데?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It부터. It's a new scarf. 대신 왔죠? 그러니까 얘는 뭐? 부정대명사죠. 얘 대신에 스카프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It's a new scarf. This isn't an old scarf. It's a new scarf. 그 다음에 I don't have a pen. Can you lend me one? 하고 있죠. 난 안 갖고 있답니다. 펜이. 아, 뭐 지금 볼펜으로 뭐 해야 되는데 펜이 없어. Lend 뭐 하다? 빌려주다. 3단 변신. Lend. Lend. 누가 공부한다고 이런 건? 해봐 그래. Lend, lent, lent였죠. Lend, lent, lent. 뜻은 뭐라고요? 빌려주다. 빌려주다. 빌리다는 뭐였더라? Borrow. 빌리다, borrow. 빌려주다, lend. Borrow, lend. 준호는 막 다 아는 것만 하니까 새롭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고 와 저런 것도 있구나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맨날 졸리죠. 미안해 다 아는 거 수업에서 너무 시끼야. 오케이. 자 그러면 Can you lend me one은 나한테 하나 빌려줄 수 있겠냐 라고 부탁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면 걔 넣어서 Can부터 읽어줘. Can you lend me the pen이야? Can you lend me a pen이야? Pen. 이 자리에 a pen을 쓸 수가 있으니까 또 2번이죠. 됐습니까? 야, 그 펜 내놔. 아니고 아무 펜이나 상관없으니까 하나 빌려줄 수 있겠니겠죠. 잠시만. 네, 계속해서. 4번 0단계. Do you need a sketchbook? I have one. 0단계 너는 뭐하니? 필요하니? 무엇일? 스케치북을. I have one. 나는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 대신에 뭐 쓸 수 있나요? 네. 걔 넣어서 I부터 읽어주세요. I have a sketchbook이죠. 그러니까 또 2번이죠. Do you need a sketchbook? I have a sketchbook. I have one. Okay. 그 다음에 I have two balls, a red one and a blue one. 얘 대신에 뭐 쓸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I부터 시작해서 바꿔 써서 읽어주세요. I have two balls, a red ball, and a blue ball.
여기 게다가 또 오가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숫자냐 아니면 부정대명사냐 묻고 있는 문제였고요. 오케이. 자, 빈칸 채우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그냥 한 문장이고요. 2번은 대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0단계겠죠? 됐습니까? Sora introduced more to us. 이 말 하는 사람 이름이 소라죠? 이 말 듣는 사람이 소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대방을 그냥 부른 거고, 그럼 문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 있죠. 인트로듀스의 뜻이 뭐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이죠. 소라야, 소개해라 누구누구를. 이 말이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됐습니까? 그럼 뭐 introduce yourself겠지 뭐. 됐습니까? Sora introduce yourself to hers. 가끔씩 소라는 여자니까 여기다가 introduce herself 이런 애들 있습니다. 설마 여긴 없겠지. 오케이. 그럼 yourself 나왔으니까 1번인지 2번인지 혹은 3번인지 묻겠죠.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다음 이번엔 대화입니다. Can I help you? Thanks, but I should do it. 어쩌고 저쩌고. 자, A가 한 거 0단계 하니까 뭐예요? 누가 너를 도와줄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말이죠. 됐습니까? 요청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이게 어떻게 요청입니까? 도와달래요? 도와달랍니까 지금? Can I help you가? 니들 보면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 애들 있어. 어? 도와달래? 얘가 지금 Can I help you? 라고 말한 애가 도와달랍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한 거야 방금? 내가 너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도와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진짜 나중에 대화 파트에서 이게 도와달라는 건 도와달라는 거라고 착각하고요. 얘랑 바꿨을 수 있는 거 고르세요, 없는 거 고르세요 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 나타납니다.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Can you help me? 아니에요? Can you help me? 도와주세요. Can you help me? 내가 널 도와줘도 되겠니? 분명 구분하세요. 난 분명 경고했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몇 번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도와주겠다니까 당연히 고맙겠죠. 일단 감사 표시했는데 벗이 왔어요. 그러나 I should do it. I should do it myself겠죠. 오케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라 introduce yourself to us 할 때 이 녀석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 뭔데? 그렇죠. 제기 대명사죠. 소개하다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에 대한 대답이죠. 소개해라! 누구를요? 너 자신을. 어디에다가요? 우리들에게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너 자신을 소개해라. 그래서 생략할 수? 없어요. 있어 없어 준호? 오케이.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직접 해야만 합니다. 직접 제가 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려줄 거. Can I help you?의 표현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니? 라고 해석합시다.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겠니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3종 세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상대방한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아닐지를 허락받고 있죠. 허락받을 때 선생님 저 조퇴해도 될까요?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버전 뭐? May I help you? 가 있겠죠.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비교. 이 비교는 좀 이따 하고. 이거하고 또 하나 더 내가 3종 세트라 했어. 했습니까? Could I help you가 있습니다.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근데 문장을 뭐 다 뭐 바꿨을 수 있긴 한데 친구 사이에 가장 적합한 표현은? 그렇죠. Can I가 가장 친구 사이에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약간 좀 뭐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라는 표현을 씁니다.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드는 건 좀 더 polite한 느낌이 드는 게 뭐라고요?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라고요. 됐습니까? 자, 비교해서 도와주세요를 요청이라고 합니다. 요청은 몇 종 세트? 4종 세트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를 가르쳐주면 이걸 또 섞어버립니다. 섞지 마세요, 제발. 이건 다른 얘기라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뭐라고 하겠다? Can you help me? 가 있겠고요. 얘만 총 4종 세트라고 했는데 많이 쓸 거 없고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4종 세트가 있습니다.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너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뭐 만화도 생긴 게 좀 비슷해서 외우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너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근데 친구 사이에 제일 잘 어울리는 표현은 뭘 것 같아요? Can you help me? 그렇습니까? 특히나 could you help me나 would you help me는 약간 격식을 차리는 polite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림 보고 빈칸 채우랍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 남자애가 하는 말이 뭐였을 것 같은지 상상하란 말이죠. 저 남자애가 지나가면서 우리말로 뭐라 그랬겠어? 그렇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그렇죠. That bike is mine. 나 뒤쓰러졌는데. 됐습니까? 저도 연구 낼 거야. That bike is mine. 자, 이 that은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야. 그렇죠, 지시 형용사죠. 어떤 자전거? 어떤 시의 역할하니까 지시 형용사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지시 대명사 써서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그렇죠. 내 기억에 이제 세 번쯤 되는 것 같아, 이거 한지. 물론 그 챕터에서는 무지하게 했었고요. 그 챕터 할 때 무지하게 했고 그 챕터 지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보는 기분이야. That bike is mine. 에서 that은 지시 형용사인데 지시 대명사. 선생님 너무 의미로 얘기해 줄게 그래. 저 자전건데 저것! 이란 뜻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라고. 네.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뭐다? That is my bike. That is my bike. 그래서 mine 뽀각하니까 뭐야? My bike. My bike. 맞습니까? That is my bike. That bike is mine. 물리죠. 너는 이러면서 이거 이러죠. 이거. 이거 어, 이연필 좀 갖다 줘. 뭐, 이연필.
이 볼펜 좀 갖다 줘. 아, 얘 거울치면. 야, 얘 거. 얘 것도 내고 가. 이씨. 중호야, 이 연필 다시 딱 갖다. 저기 여기에 갖다 놔라. 여기에 갖다 놔라. 여기 저기에 갖다 놓으라 아까 여기에 갖다 놓으라 그럴까? 어? 하늘까지 가르쳐 줘요? 어? 여기 갖다 놓으라 그럴까? 저기 갖다 놓으라 그럴까? 잘못했어요. 어? 히어야 되어야 내가 이렇게 할 때 되어야 느낌이야. 아, 그만 웃으시고요. 내가 이럴 때 히어라 그럴 것 같아? 되어라고 할 것 같아? 되어라고 하겠지. 그럼 대신에. 됐습니까? 에이. 그다음 계속해서 10번 질문에 대한 대답, 적절한 대답을 고르기. 자, 제발 좀 0단계가 아예 안 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0단계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환장을 누르시죠.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 고르기. 뭐시 뭐 됐습니까? 4번이죠.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어때? It's nice and warm. 어, 날씨 좋고 따뜻해. 됐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How's the weather today? It is nice and warm. 어? Okay. 어쩐니? 오늘 날씨. 오늘 날씨 어때? It is nice and warm.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season is it?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date is it? 했겠죠? Is it today?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랬을까? What day is it? 그 다음에 여기에 환한가요? 여기에 환한가요? 밝은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bright here? 라고 했겠죠. 밝고 어두운 여기에는 it 싹 다 갔네요. 전부 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비인칭 주어네요. 그 중에서 날씨를 묻고다. How's the weather today? It's nice and warm. 웨더가 nice 할 때, the weather is nice. Nice weather 라고 할 수 있나요? Yes. Warm weather 라고 할 수 있나요? Yes.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나머지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의 제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대명사.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죠? 대명사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너무 쉽죠? 그렇죠. 1번 선생님이 뭘 딱 보자마자 쉽다 그랬을까?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This idea is a great one. 0단계 그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됐습니까? 그의 아이디어는 멋진 아이디어야. His idea, 원래대로 하면 이거 숫자야 뭐 대신 온 거야? 숫자야 뭐 대신 온 거야? 뭐 대신 왔는데 대신 왔는 거 넣어서 His idea is a great id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야 또 쉽네. 됐습니까? 그래서 the shirt is old. I need a new one. 됐습니까? 그 셔츠가 어떻다? 낡았다. 나는 필요로 한다. 무엇이 필요하다? 새 셔츠가. 뭐 대신 왔죠? I need a new shirt. 원주민들이 밖에서 난동 피우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I wanna cheap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0단계 저 텔레비전이 너무 비싸다. 나는 원한다. 뭘 원한다? 싼 TV를. I wanna cheap TV. 오케이. 계속해서 뭐 그렇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You know many games. Teach me a good game. 맞죠? 네. Teach me a good one. 아니요.
You know many games. 너는 뭐 한다? 알고 있답니다. 뭘 알고 있대요? 많은 게임을. 네.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 달라죠. 네.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가르쳐 달래요? 좋은 게임 하나를. 특정한 게임 가르쳐 달랍니까? 아무거나 하나 가르쳐 달랍니까? 아무거나 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 쓰고 옆에다가 대신 온 거 계속 쓰고 있네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ikes the song. 그녀는 그 노래를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그렇죠? She listens to a song이야, the song이야. She listens to the song. Every day. 그녀는 매일매일 그 노래를 듣는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더 송이면 뭐야? 이시죠. 무슨 원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he likes the song. 그녀는 그 노래를 마음에 들어 한다. She listens to it every day. 매일매일. 아무 노래 한 곡 듣는 거야? 아까 그 노래를 듣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13번 문제는 뭐냐? 부정대명사 써야 되냐? 인칭대명사 써야 되는 거냐? 원 들어갈 자리냐? 어 단수명사냐? 더 명사냐? 됐습니까? 오케이. 14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 고르기의 요령은 뭔가요? 0단계 하면서 끊어읽기 표시하시고요. 됐습니까? 끊어읽기 했는 안에서 틀린 게 없는지, 그리고 끊어읽기 한 것과 끊어읽기 한 것이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추가로 설명하면 되겠죠? 했었잖아 이거. 뭐 얘랑 쟤랑 비교하고 뭐 얘 바꿨을 수 있는 거 얘기했었고 뭐. 그거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었네 라는 얘기 안 했나요? 오케이. 자, it snows a lot. 0단계. 그렇죠. 눈이 많이 온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한테 뭔가 포커스의 제목을 줄 수 있는 거죠. 얘는 뭐? 2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it snows a lo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써야 되는 거예요? 더도 써야 되죠. 스노우가 명사로서 눈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선 눈이 오다. 그러면 3인칭 단수 주어인 he, she, it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더도 들어있는 거. 됐습니까? 여기 a lot of 되겠어? 안 되겠어? a lot이 올 자리야? a lot of가 와야 될 자리야? 당연히 a lot이 와야지. 왜 a lot of가 오면 안 되죠? 는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눈이 많이 내린다. I remember these girls. 0단계? 나 기억한다. Whom? 저 여자애들. 아, 멀리 있나 봐요? These 아, girls인데? 이 여자애들. 나 이 여자애들이 기억나.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썼고요. 틀린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these books money 중에서 뭐니까? These books니까 these girls 이런 부분들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It is August 10th today. 0단계 8월 10일이다. 언제? 오늘. 됐습니까? 얘하고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달라. 똑같죠. 둘 다 뭐?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 날짜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 What date is it today? It's August 10th today. 8월 10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this나 that 같은 게 올 수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ate is it today?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 Those shoes are for you. 0단계 저 신발들은 너를 위한 것이다. 저 신발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주려고 산 거야. Hey, those books money? Those books money? Those books처럼 슈즈 왔고요.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for you. 틀린 데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don't know about yourselves. 오케이, 0단계 사람들은 모른다. 너 자신에 대해서 됐습니까?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people don't know about 이게 안만 길어봤자 they라며 오케이 okay, 0단계 사람들은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높은 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낮은 거고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내가 왜 틀렸는지 아는 거고요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왜 틀렸지? 좀 이따가 얘는 왜? 하면 뭐 이상 그러니까 또박또박 잘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잘못 봤어요 착각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잘못 봤단 얘기고 뭘 착각했단 얘기인데 도대체 메타인지 맞은 애들은 맨날 물어보면 착각했고 몰랐고 실수했대 뭔 소린데 그게 도대체 People don't know about themsel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themselves는 1번이야? 2번이야? themselves? 아니면 3번이야? 1번. 뭔데 그게?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를 잘 모른답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 없고 위치 이동도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를 추가할 차례다? a lot과 비교할 녀석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lot하고 비교할 친구는 바로 누구다? a lot of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만났던 문장 속에서 it snows a lot 이런 문장이었죠. 오케이 누가다? it snow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떻게 어찌죠 그럼 얘 무슨 시야 대답은 이렇게 해놓고 어떤 눈 내리는 거야 어찌 눈 내리는 거야 지금 어찌 눈 내린다고 많은 내리는 거야 많이 내리는 거야 많이 내리는 거죠 얘 무슨 품사야 얘 부사라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가 무슨 뜻이라고요 많이 감사합니다 매우 많이 감사합니다죠 매우 많은 감사합니까 매우 very much 그럼 너한테 고맙답니다 어찌 어찌 고맙대 매우 많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머치가 그럼 머치가 이게 생기는 거죠. 이 뜻일 때는 형용사라고요. 이 뜻일 때는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It's not much. It's not a lot. 얘도 누구랑 비슷하냐? 그거. fast랑 비슷하죠? right이랑 비슷하죠? 네. 어떤 그렇죠? late하고 비슷하죠? 네. early랑도 비슷하고요. 어떤 어찌 다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a lot of는 뭘 따져봐야 되냐? a lot of books money? a lot of money.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어. 어, 사장님. 어 아시니까 그렇게 계시잖아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지금 a lot of book books money 하는 게 아니야 a lot of books가 a lot of money지 당연히 근데 지금 a lot of money에서 a lot of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은 거야 much money죠 됐습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구분하세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다? A lot 쓸 자리가 있고 A lot of 쓸 자리가 있다. 다르다. 네. Thanks a lot 이런 표현도 있죠. Thanks a lot 하면 뭔 뜻이겠죠? 그렇죠. 어찌 고맙다고요? 많이 고맙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통된 단어로 빈칸을 채우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is a night jacket.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많아. 뭐 이것도 되고. 아이 왜 이래 자꾸. 일단 it is a night jacket 되겠고 또 뭐도 될까요? This. 그렇지. This is a night jacket도 되고 또 yeah. that is a night jacket 이거 다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0단계를 떠올려 봤더니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it밖에 없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결국은 남은 건 뭐다? It is a night jacket. It is winter in Korea. 15번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둘 다 it을 쓸 수 있는데 그 it이 각각 다르죠. 그렇죠? 네. It is a night jacket의 0단계 하면 뭐예요? 그것은 좋은 재킷이다. 그러니까 1번이죠. 하지만 It is winter in Korea 에서 해석하면 겨울이다 한국에. 그래서 얘는 뭐다? 비인칭 주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 그것도 나온다 해서 여기에다 It에다가 밑줄 긋고 여기에다가 It에다 밑줄 긋고 똑같은 It인데 이 둘 중에 누군가는 This나 That으로 뭐 느낌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데 누구는 This나 That으로 못 바꿔 쓴다. 그거를 구분할 줄 알고 골라낼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나온다 했죠. 그게 바로 인칭 대명사와 비인칭 주어 It을 구분할 줄 아는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시험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올 예정이니까. 됐나요? 오케이. 예? 네. 2학기가 될 수도 있고. 자, 영어 시험 문제는 뭐 언제 뭐가 나온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학기 때 뭐 막 배우잖아. 그치? 네. 1학기 때 배운 거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쳤으니까 쳤잖아. 기말고사 칠 거니까 칠 거잖아. 그치? 네. 뭘 쳐요 치기는? 중간 기말고사 다 안 치잖아. 그럼 1학기 때 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막 가슴을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지. 어, 2학기 때 쉐키들 내가 수업했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보자. 어? 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공통된 단어로 채우라는 거 또 나왔네요. 뭐뭐뭐 my favorite movies. Mine. 오케이. 이거 이제 문제를 잘 봤더니 그쵸? 잘 봤더니 일단은 0단계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어, 0단계가 아주 진짜 언어적 우리말로 아 얘 틀림없이 이런 얘기하는 것 거야 이런 느낌이 와줘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얘 쳐다보고 가장 간단한 건 They are my favorite movies 가능하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데이를 써봤어 그러면 생각나는 게 Day books are mine 됩니까? 아이고 안 되네. 어? 근데 여기에 얘가 있는 걸 보니까 뭐가 생각났어. 어떤 포커스 제목이 생각났어. 그치? 그쵸? 어떤 얘가 여기에 얘가 있는 걸 보니까 어떤 포커스 제목이 생각나나요? 지시 대명사가 혹시 생각 안 납니까? 응? 그렇잖아. 그쵸? 게다가 얘가 지금 그래 그나마 힌트가 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Those are masons라는 표현이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아 여기 저 아 맞네 아 지시 대명사 배웠지. 그럼 여기 those 쓸 수 있죠 이 자리에. Those are my favorite movies도 되고 뭐도 되겠다. These are my favorite movies도 되죠.
자, 선생님이 왜 단반 떨렁 불러주지 않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니들 머릿속에서 이런 걸 좀 하란 말이야. 관광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거 배웠으니까 를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라면 시뮬레이션을 하라면 내가 다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난 어떻게 할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모두 되고 이번엔 데이는 안 되고 도즈랑 디즈가 되죠. 그럼 자 지금 내가 답을 분명히 방금 전에 내가 답을 던져주지 않는다 그랬어. 과정이라 그랬어. 지금 후보에 오른 건 뭐다? 여기는 they, those, did인데 여기에 they가 못 들어가니까 공통으로 놀아야 했으니까 원래는 되는데 여기도 they는 탈락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those 아니면 did야. 그럼 여기에서 결국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다? 당연히 did가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국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도즈도 올 수, 데이는 얘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 그럼 도즈랑 디즈가 다 되는데, 그럼 왜 디즈가 돼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뭐라 뭐라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거, 이 부분만 해석하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또는 여기에 생략된 말 똑같은데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야? Those are masons, books죠. 이거 해석하면 저것들은 메이슨의 책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 책은 내 거고 이 책은 내 거고 저 책은 메이슨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만약에 those를 넣으면 소유자가 같은 책의 소유자가 동시에 두 명이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도즈를 놓고 해석하면 저 책은 내 거고 저 책은 메이슨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저 책은 내 거고 저 책은 메이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책은 내 거고 저 책은 메이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도즈랑 디즈가 되지만 의미적으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디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국어적 능력이 베이스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수학도 그렇지 않던가요? 수학 문제 막 한글로 막 길게 써놨더만. 수학 공부가 네, 당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해놓고 밑줄 꺼놨는 거 꼬라지 보니까 그렇죠. 밑줄 꺼놨는 거 꼬라지 보니까 뭐예요? 결국 묻는 건 1번이냐 2번이냐죠. 됐습니까? 뭐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영단계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끊어있게 하고 나서 우리 제기대명사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파악하면 되겠죠. 자 1번 I painted the wall myself 라고 톰 소여가 얘기했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영단계 내가 칠했답니다. What? How? 직접 스스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강의죠. 그래서 갈로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I painted the wall. 다른 위치 어디? I myself painted the wall.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그 벽을 어찌 칠했다고요? 직접 칠했다고요. 스스로 칠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cut your hair yourself? 0단계 누가 니? 너는 컷하니? What? Your hair. How? Yourself. 됐습니까? 너는 자르냐? 너의 머리카락을. 어찌? 직접 스스로. 그래서 또 강의죠. 갈로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Do you yourself cut your hair?
여기로 옮겨서 Do you yourself cut your hair? 해도 된다고요, 강의니까. 됐습니까? 채빈이 맞았나 보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take a picture of ourselves. 오케이. 0단계. 배준호, 너 뭐하냐? 네가 다 할래, 0단계? 어? 일로 와. 우리는 셀카 찍는다 하고 있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렇죠, 우리는 셀카 찍어요. We take a picture of.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그렇죠, 사진 한 장 찍는다. 뭐뭐의 사진을 한 장 찍는다. Take a picture of. 됐습니까? 뭐 두 장 이상 찍으면 take pictures of, take a photo of, take photos of. photos 할 때 s는 es 하면 안 되고요. 독일산이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ourselves란 대답 듣고 싶어? Who do you take a picture of? 누구 사진 찍는데? 셀카 사진 찍어. 뭐 애가 막 찍고 있어. 봤더니 전부 지 사진이야. 됐습니까? 누구를 찍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괄호 하면 안 되고요. 제기적이죠. My dad makes breakfast himself. 누가 다? My dad가 makes 한다. He니까 does 들어와 있고요. What? Breakfast. How? 직접. 오케이. 아버지께서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드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dad himself makes breakfast. 강조적이고요. She, 얘는 벌써 뭐 대놓고 지가 강조적이라고 하고 있네요, 뭐. She herself calls me every morning. 그녀가 직접 나에게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한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 담임쌤. 그렇죠? 그렇죠. 맨날 지각하는 애한테. 야, 너 이제 어디야? 일어났지? 뭐 이러면 하면 되겠죠. 나는 짝사랑 생각했는데. 짝사랑. 내가 너무 로맨틱이었는데. 준호한테도 매일 전화해야 되나? I myself call 준호 every class. 뭐 이래야 되나요? 아, 맨날 클래스로 불러주세요. 네. 지각하니까 야 너 어디야 출발했지?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냐고요, 전화해서. 빈칸에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C죠. 그렇죠? 그렇죠? C죠. 그렇잖아. 어, 보자마자 풀겠네, 뭐. 안 그래? 18번 문제 뭐 어떻게 생겼는데?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고르라는 거였네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C 들어갈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으면 내가 보자마자 C를 했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야, 지우면 어떡해. 형광펜 어디 갔어? 그럼 C부터 보겠습니다. I don't like this skirt. I need a long skirt. 됐습니까? I don't like this skirt. I need a long skirt. 맞죠? 그쵸? 어, long skirt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어차피 앞에 skirt 나왔죠? 그래서 스커트 또 쓰기 귀찮을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원이죠. I need a long one. 잠깐만요. 좀.
자, 오늘 틀리는 거는 뭐 선생님이 뭐라 안 합니다. 뭐라 안 하는데 다만 언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만났을 때 또 모르고 있으면 그거는 좀 선생님이 슬슬 스팀 돌죠. 네 생각은 몇 개 틀린 건데 도대체. 제 생각이요? 최대 15개. 웃음이 나냐? 나는 걱정돼 죽겠구만. 자, 그래서 do you, A부터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pet? I want... 내가 그렇게 풀던가요? I want the pet이야, a pet이야. 내가 어떻게 푸는지 봤으면 그렇죠, one이라고 바로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I want a pet이니까 I want 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is a small bag she likes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0단계 저것은 작은 가방이다. She likes 뭐 그래 문제 그렇게 풀어요? She likes the bag. 저것은 작은 가방이야. 그녀는 그 가방이 마음에 들어. 더 쓴 이유 여섯 가지 중에서 뭐? 아깝게. 그래서 뭐? It. 여기 더 백을 써놓는 게 낫겠죠. 더 백이니까 자연적으로 it이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뭐 마치 수학 공식처럼 풀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맞는지도 검증해 봐야 되겠죠. I don't like this skirt. 자, 이거 장소가 어디일까요? 의류 옷가게죠 뭐. 됐습니까? 나는 이 스커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I need a long skirt. 나는 긴 치마가 그러니까 같은 치마인데 똑같은 걸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른 치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치마를, 예? 네? 이 치마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요. 아. 나 이 치마, 같은 치마가 원한다, 와, 필요하답니까? 아니면 다른 치마가 필요한답니까? 아, 내가 뭐 이거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 왜 다른 치마인지를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 치마를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 don't like this skirt. I need a long one. 이러고 있다고요. I need a long one. 이릅니까? I need a long one 이럴 거 아니야. 같은 치마인데 다른 걸 가리키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These pants are nice. 이 바지가 좋아. But can you show me blue ones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 여기 지금 선생님이 깜빡하고 빈칸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갈 말은 ones죠. 원스 해놓고 관로하고 뭐 쓸래? Can you show me blue pants? 됐습니까? 이 바지는 좋아. 참 좋은데 그러나 다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 됐습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바지를 뭐 해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자, 이제 곧 조동사 할 거니까 조동사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나요? 자, 캐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능력만 내가 얘기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 내가 수업했는 내용 중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상대방한테 도와줄 수 있니 요청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더라? Can you help me?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캔을 보고 무슨 캔이라 그런다? 요청의 캔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을 때도 쓸 수 있죠. 그걸 보고 허락의 캔이라 했어. Can I help you? 였어. 캔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 캔을 세 가지 종류의 캔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I can swim. 능력. Can you help me? 요청. Can I help you? 허락. 됐습니까? 그 중에 뭐지? 요청이죠. 그러면 요청 몇 종 세트였더라? 요청 그렇죠.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달라는 거 4종 세트야. 됐습니까?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됐습니까? 여기에 동사를 C로 바꿀까요?
그러면 본단데 누가 내가 볼 수 있을까요겠죠. 그렇죠. 내가 볼 수 있을까요는 요청이야 허락이야 허락. 허락이죠.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Can I see blue ones겠죠. Can I see 몇 종 세트? 3종 세트. Can I see, may I see, could I see blue ones. Can I를 썼을 때는 여기 me는 없어져야 되겠죠. 내가 파란색 바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blue ones, may I see blue ones, could I see blue ones. 됐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8번 가르쳐 줄 거니까 그 안에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These bands are nice, but can you show me blue ones?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을 적은 것들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하고 C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자, 뭐 선생님이 책하고 좀 다르게 했나 혹시? 똑같이 했죠? 여기 원 빈칸 안 했는 거 빼고는.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신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을 해놓고 it이야. 그럼 또 묻는 거네. 1번이냐 2번이냐 또 나왔네요. 됐습니까? It is my sister's new desk. 오케이. 0단계 그것은 나의 누이의 새 책상이다. 1번이야 2번이야? 1번. 됐습니까? 네. 문법적 명칭은 뭐? 인칭 대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들 이시 인칭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하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응, 민나잇 뜻이 뭔데? 밤 12시. 자정.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midnight. 밤 12시야. 됐습니까? 얘랑 정확하게 12시간 후가, 12시간 후에 해당되는 영어가 뭐야? noon이죠. 예, 무슨 뜻이었더라? 정오죠. 정오는 다른 말로 낮 12시를 얘기하죠. 얘는 자정이고요. 밤 12시고요. It's midnight. 그러면 얘는 당연히 2번이죠. What time is it? It's midnight. 됐습니까? 밤의 한가운데다. 미드 하면 중간을 미드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들스쿨 스튜던트잖아. 중간 학생이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무슨 요일이야? It is Saturday. 토요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now? 무슨 계절이니?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April 20th. 4월 20일이다. Okay. It is a very hot soup.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t? 그거 뭔데? 그것은 뜨거운 스프다. 됐습니까? 맞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와 진짜 걱정된다. 내 지금 역사상 지금 와. 어처구니가 없다. 와 진짜 뭐했지 내가? 어? 내 콩쥐인가? 보강을 할까요? 막 저녁 먹고 나서 다시 와서 막 다시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할까? 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뭐 대가리 속에 뭘 집어넣고 있는지 진짜. 어? 자, 20번 문법상 틀린 데를 세 군데 찾아서 고치랍니다. 여러분 책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세 군데 찾아봅시다. Oh, I don't have a pencil. I need one. 뭐, use this one. Thank you. Do you go to the library today too? Yes, I am. Is it far from here? No. That takes about 10 minutes by bus. 자, 0단계 쭉 해봅시다. 둘이서 대화하는 것 같은데요. 뭐, oh, 이러고 있고요. I don't have a pencil. I need wands. 어, 나 연필이 없는데 나는 연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럼 여기에 올 말은 I need a pencil이죠. 그러니까 I need one이겠죠. 됐습니까? a pencil 쓰든지 아니면 one을 써야 되겠죠. I need the pencil이 아니니까 is는 아니고요. Use this pencil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연필을 사용해라. 맞았고요. 고마워. 연필 빌려줘서 고마워. Do you go to the library? 얘 어때? 얘 어때? 그렇죠. 너 할 날이죠. 너 오늘 도서관 가냐? 근데 여기다 to를 붙인 걸로 봐서 이 말하는 사람 도서관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죠. 됐습니까? 도서관에 가는 애가 be 보고 너도 가냐? 라고 묻는 거죠. 나 도서관 가는데 라는 표현, 얘 때문에 정보가 달라졌습니다. 얘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생겼어. 이 질문하는 사람 도서관 간다 안 간다? 간다. 간단 말이야. 근데 얘도 또한 마찬가지 나는 가는데 너도 가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yes I am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얘를 보고 1번이라 그래 2번이라 그래 3번이라 그래 본동사야 조동사야 대동사야 대동사. 그럼 뭐 대신 왔어? yes I go to the library today. 됐습니까? 그래 나도 도서관 간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어. 됐습니까? 여러분들 yes I do로 돼 있지만 yes I am이라고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it far from here? 오케이. 그래서 얘 어때? 얘 어때? 얘 어떻냐고요? 맞냐 틀렸냐고요.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머니라고 하고 있죠. 얘는 근데 사실은 1번으로 봐도 상관없고 2번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1번으로 본다면 뭐 대신 왔단 말이야? The library 대신 왔다라고 봐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비인칭 주어로 봐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No. It isn't far from here. 됐습니까? No 뒤에는 it isn't가 생각했죠. 멀지 않아.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버스 타고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만난 적 있는데 10분에 대하여입니까 이게? 대략 대략 10분 걸린다. 오케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건 뭐? It takes about 10 minutes by bus. 버스 타고 대략 10분 걸린다. 여기에 있어야 될 거 뭐? 비인칭 주어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지시대명사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인칭대명사라고요. 인칭대명사이시면 대시나 디스로 대체할 수 있지만 얘는 필요한 게 인칭대명사야? 비인칭 주어야? 비인칭 주어죠. 근데 이 자리에 대시나 디스를 쓰면 어떡하냐? 됐습니까?
It takes about 10 minutes by bus. 버스 타고 대략 10분 걸린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about이 대략이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제 슬슬 기억날 때 됐는데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 네 번째 얘기하니까. 어, around. around의 1번 뜻은 뭐? 뭐뭐 주변에 라는 뜻의 전치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략이란 뜻의 부사. 어라운드 미, 어라운드 더 하우스 하면 전치사고요. 예? 자, 그래서 각각 뭘 물어봤는지 물어본 이유,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대명사, 부정대명사 제대로 썼냐? 부정대명사 제대로 썼냐? 여기 앞에서 배웠던 관사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o you라고 했으니까 yes I do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is that far from here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하고 있고요. No, it isn't far from here. It takes 비인칭 주어 사용해서 시간이 얼마 걸린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됐더라?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How long does it take by bus겠죠? 얼마나 오래 걸리면 되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버스 타고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뭐 about 10이란 대답 듣고 1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by bus겠고요. by bus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it take about 10 minutes. 어떻게 하면 대략 10분 걸리니? 여기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앞에서 다 배웠고요. 넣고 싶으면 on a bus나 on the bus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서수령으로 넘어갑니다. 예,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문장과 같은 뜻의 문장을 쓰랍니다. 조건은 is로 시작해야 되고 여섯 단어의 문장으로 쓰랍니다.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이 챕터의 제목이 뭔데 이 문제를 낸 거? 이 챕터 제목이 뭐지? 대명사 중에서 포커스 제목 이거 보니까 어떤 포커스 제목이 떠오르나요? 비시를 그렇죠. 비인칭 주어가 떠오르죠. 그렇죠? 왜 비인칭 주어가 떠오르는지는 이 써있는 문장의 0단계를 해볼까요? We have what? A lot of rain. When? In summer. 그렇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가진다. 뭐를 가진다? 많은 비를 가진다. 언제? 여름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누가 그거 묻는 거 아니라 했어. 그렇죠. 멋지죠. 얼른 얘를 쳐다봐야 되겠죠. 눈치가 좀 있으면 얼른 rain을 쳐다보고 rain이 book 같은지 water 같은지 생각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바로 날씨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비 내린다.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여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기 누가 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죠. 예. 그럼 여기는 당연히 It rains. Rain이 비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됐습니까? It rains. How? A lot. 여기 다시 등장했죠. When? In summer. In the summer 해도 됩니다. It rains a lot in summer.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비 내린다 이거죠? 아니죠. 비 내린다. 어찌 내린다? 많이 내린다. 언제 내린다? 여름에 내린다.
그래서 포커스 제목이 바로 뭐를 사용하라는 거였다. 이수로 시작하라고 할 때 벌써 눈치를 챘어야지. 됐습니까? 해석해보니까 날씨, 여름철 날씨 얘기하네. 날씨 얘기할 때 쓰네. 됐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돼요? 없습니까? It has. 그것이 가진다? 안 됩니다. 예. Nice try.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표현은 안 됩니다. 비가 앞, 여기에 우리말로 뭔 뜻이 전달돼야 되냐? 비 내린다. 라는 얘기가 전달돼요.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It is rainy. 근데 이걸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얘를 못 넣고요. 여기다가 so나 very. It is so rainy. It is very rainy. 근데 very rainy는 좀 어색하고. It is so rainy. 매우 비가 내린다. When? In summer. 이 버전도 있긴 합니다. 됐습니까? 슈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너 다시 만나면 내가 때려잡아 줄 거야. 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없이 전번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어 보면 꼭 전번에 사기 당했는데 이번에 또 당하고 다음번에 또 당하고 그 다음에도 또 당하고 머리를 텅텅 비우고 있는 거죠. 일단 계속해서 주어진 단어로 한글을 영어로 써라. 필요할 때 단어의 형태를 변형하라는 말을 왜 했을까? 오케이, 누가? 어떻게? 뭐 한다? 설거지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설거지 하다를 통째로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가르쳐 준 건 두 가지 버전 가르쳐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포커스 제목부터 할까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라는 건 포커스 제목 뭐? 제기대명사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버전 누가다? My sister. 설거지하다 통째로 외우라고 했던 게 뭐였어? Do the dishes 또는 wash the dishes 인데 my sister는 안 만기려봐도 쉬니까 my sister does the dishes. 그 다음에 여기에 oneself 이렇게 적고 있으면 내 자신을 혼내야 되겠죠. my sister 안 만기려봤자 뭐니까 쉬니까 herself로 고쳐야 되겠죠. my sister does the dishes herself.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녀석에 좀 더 생각해봤더니 얘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재기적이야, 강조적이야,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야. 강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My sister herself does the dishes.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니? 나는 전번에 수업할 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걸 계속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일기장을 보고 날짜, 요일, 시간, 날씨, 계절에 대한 완정한 문장을 쓰고 해석하래. 여러분 책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거 쭉 읽다 보니까 한글로 읽다 보니까 포커스 제목 뭐가 생각나요? 비인칭 주어 i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날짜부터 할까요? It's What date is it? 했더니 it's April 10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일 얘기하고 있어. It's Tuesday면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죠. 됐습니까? August 10th면 몇 월 달이야? 아 참 미안. April 4월. 그 다음에 시간 여기 나와 있네요. It's 11 PM 오후야 오전이야 오전 오 오후
옛다 오전 AM. AM. 점 찍으세요. 됐습니까? 네. What time is it 했고, what day is it 했고, what date is it 했고요. 그 다음에 날씨는 it's rainy. 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두 가지 버전 가르쳐줬죠? 좀 짧은 버전 뭐? How is the weather? 뭐라고요? How is the weather? 조금 더 긴 버전은? What is the weather like? 됐습니까? What is the weather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절. 계절 여기 안 나와있는데 어떻게 써요? 이러죠. 그렇죠? 선생님 여기 계절이 안 나와있는데요 하면 상식이 없는 녀석이죠. 그래 안 그래? 아, 어? 4월달 됐습니까? 그래서 계절은 It's spring. 됐습니까? What season is it? It's spring. 됐습니까? 안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도 전부 다 문법 제목 뭘 사용해서 다 표현해봤다? 비인칭 주어 사용해서 계절, 날씨, 시간, 요일 여기 빠져있는 거 이쯤 됐으면 아 이쯤 됐으면 창밖을 봤더니 이쯤 됐으면 창밖을 봤더니 It's 다크겠죠. 아니에요? 됐습니까? 밝고 어두움도 비인칭 주어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거리. 됐습니까? How far is it? 됐습니까? How long does it take? 두 가지 있었어. 걸리는 시간을 물어볼 때 How long does it take to 부산? 됐습니까? How far is it to 부산?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영어로 쓰래요. 칼질하랍니다. 지하철로 1시간 걸린다. 오케이. 제일 먼저 6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어디? 어떻게가 보이죠? 어디가 어디 보입니까? 어떻게? 네.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죠? 무엇? 그렇죠. 그 다음에 다가 보이죠? 어 근데 누가가 없네? 그렇죠? 왜 누가가 없지? 포커스 제목 뭐? 비인칭 주어. 오케이. 그래서 전달하는 내용이 지하철로 1시간 걸린다는 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그렇죠. 왜? Fact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It tak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 할까요? One time. 그 다음에 by subway 하면 되겠죠? time 대신에 hour 그럼 time은 되냐 이놈 새끼들아. 아 다행이다. 사기 한번 쳐봤는데 어? 뭐 hour는 안 되냐고? 어? 그럼 time은 되냐? 어? 아 와 선생님 저 진짜 바쁜 거 hour 됐어. 오케이 all hour야 on hour야 on hour on hour It takes an hour by subway.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이 대답이 듣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요 대답 듣는 게 조금 더 아까도 한 적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long does it take by subw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거 기대된다. How many hours do 그렇지. How many hours does it take by subway? How many hours does it take by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컴퓨터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는 새 컴퓨터가 필요하다네요. 그렇죠? 새 것이 필요하다는데 이거 새 컴 필요해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제목은 뭐? 부정대명사. 아우 그렇죠?
만약에 새 컴이 필요하다 했으면 his computer is very very old. 누가 다 he needs what a new computer였겠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 어차피 나왔는데 또 쓰기 귀찮네. 그렇죠. 그렇다면 얘 대신 뭘 쓸 수 있는 거죠. 얘 여기 봤죠. 그러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One, a new one. 그래서 포커스 제목이 뭐라고요? 부정대명사라고요. 어, 무조건. 당연하죠. 어를 안 쓸 수도 있었지. 어땠으면 his computers are very old. He needs new ones. 였으면 어를 안 쓰겠죠. His computer is very old. He needs a new one. 했나요? 오케이. 5번, 6번. 틀린 거 두 군데 찾아서 고쳐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하라는 거 맞나요? That blue one has one bedroom. 요거 해석 맞나요? 예. 어디가 틀렸을까? 여기 여러분의 문제는 A, B, C, D, E 중에서 뭐 틀린 거 고치라고 돼 있나요? 네. 그렇게 하면 쉽게 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겠죠. 다 맞고 다 틀려. 이거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00점 방지용으로. 그럼 100점 방지용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춰줘 버리면 되죠. 그렇죠? 이딴 거 내가 틀리겠냐 말면서.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UP 영어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할 수 없고 다음번에 맞으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0단계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0단계 끊어읽기 한 토막 안에 맞는지 틀린지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끊어읽기 한 것과 한 것이 서로 잘 맞는지. 근데 이 과의 제목이 뭔지 한번 다시 얘기하고 풀어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포커스 제목들이 쭉쭉쭉 생겨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Look at this gray house. What is my house? 오케이. 그래서 0단계 두 문장 했는데요. 보라고 했죠? 네. What? 이 회색 집을. 됐습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회색 집인가 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회색 집을 봐. 내 집이야 이러고 있죠. 여기 어딘가 당연히 틀렸죠. 그쵸?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원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일단 뭐로 고쳐야 돼요? it으로 고쳐야 되죠. 왜 고쳐야 돼요? 그렇죠. The house is mine이니까. A house is mine이야. The house is mine이야. The house is mine. 여러분들이 어 쓸지 더 쓸지 배웠잖아. 그거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The gray house is mine. Look at this gray house. The gray house is my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four bedrooms in it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끊읽기 하면 뻔하게 이렇게 되겠죠? 뭐 대어가 1번인지 2번인지 더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오케이, 여기에 R가 맞아, is가 맞아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R가 맞아요, is가 맞아요. R. 왜요? Four bedrooms라고 얘기하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하고 싶은 날이 그 안에는 침실 4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안에 침실이 4개가 있다. 방 4개다. 됐습니까? 여기에 is은 어때요? is은 어때요? 그러니까 맞냐 틀려요? 맞아요. 맞는 이유는 in the house니까 또는 뭐 in my house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in the gray house 하든지 어땠든 아깝게 해줘. 아깝게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in it. 그 다음에 it is very old. We need a new one. 오케이.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 대명사. 오케이. 그럼 이런 데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it은 어때? it은 돼요. 맞죠? 그렇죠. 그럼 이거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나? 왜 바꿔 쓸 수 없죠?
그쵸? 이 비인칭 주어죠. 네. 그쵸?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날아갔다.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당연히. 어?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뭐 물어본 것 같아? 얘가 인칭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물어본 거잖아. 니들 입으로 얘가 뭐 대신 왔다 그래 놓고는. 더 하우스 대신 왔다 그래 놓고는. 대신이나 디스로 못 바꿔 쓴다고? 된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예정이라고요. 됐습니까? That is very old. 됐습니까? 근데 여기 디스라고 했는 거 보니까 that보다는 디스가 낫겠네요. 됐습니까? This is very 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맞냐 하면, 자, 여기 얘기하는 건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집이 낡았다는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새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이 필요한 거야, 다른 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벌써 티가 팍팍 나고 있습니다. 얘가 맞다고. 됐습니까? 아까 네가 안 쓴 그거. 됐습니까? We need a new house. 게다가 얘가 얘 대신에 하우스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얘 숫자로서가 아니고 부정대명사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uncle has two good houses.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를 살펴봐야 된다? He has가 맞냐 틀렸냐 이거고요. 됐습니까? 아, 왜 이렇게 애들이 집중 안 하지? He has 맞죠? 네. 여기에 have 써 있는데 맞아 틀렸는 거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들? 네. 오케이. 그다음에 to 왔으니까 여기에 houses to book입니까? to books입니까? 이 질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삼촌은 두 채의 좋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답니다. 됐습니까? They are next to ours. 됐습니까? 자, 얘를 자세히 봐야 되겠고, 얘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지나가긴 했지만, 얘도 여전히 대명사 할 때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y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once가 와야 됩니까?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여기는 once가 올 수 없고, they죠. 그쵸? 그렇잖아. 그쵸? 왜? 자, they are next to u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자르면 안 되네. 이렇게 자르면 안 되네. They are next to ours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것들이 우리 집 옆에 있대요. 어? 어? 그러면 they입니까? once입니까? 데이죠. 왜? 영어로 말하라고요. The houses. The houses. 대신 왔죠. 그냥 houses 대신 온 거야. The houses 대신 온 거야. The houses. 가 붙었네. 네. 그렇죠? 그럼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정해졌어. 정해졌죠. 그러니까 once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The My uncle's houses 또는 the houses 특정한 집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ours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소유격 대명사라고 불렀죠. 뽀각 하면 뭐야? Next to our house야 houses야 house죠. 우리 집 한 채인데요. 됐습니까? 삼촌 집이 우리 집들 옆에 있습니까? 우리 집 옆에 있습니까? 우리 집 옆에 있죠. 우리 집이 두 채입니까 지금? 뽀각했더니 our house가 나오네요. My uncle's houses are next to our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red one has three bedrooms and a bathroom. 됐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될 건 요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뭐 요렇게 하고 안만 길어봤자 해보고 얘가 맞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 3 나왔죠? 그러면 3랑 연결해서 봐야 될 거 이거죠. 됐습니까? 어 나왔죠?
잘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is red one has three bedrooms and a bathroom. 됐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 빨간 집을 갖고 있다네요. 아까 삼촌 집 두 채 갖고 있대잖아. 지금 여기 보니까 레드 보이죠? 그 밑에 뭐가 보여? 블루 보이죠? 삼촌 집 두 채 있는데 집 한 채 색깔은 빨간색이고 나머지 한 채 색깔은 파란색이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빨간 집은 갖고 있는데 뭐 침실 세 개랑 화장실 하나를 갖고 있다네요. 그 말이죠. 지금 여기 난리 났죠 지금 이 문장. 그렇죠? 그래서 these red ones 해야 되겠죠? 그렇죠? These books 뭐니? These books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These red ones 안만 길어봤자 These red ones 안만 길어봤자 day죠. 아이고 얘도 틀렸네. 이것도 have로 고쳐줘야 되겠죠? These red ones have three bedrooms.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어?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치, 재빈아? 이걸 지금 적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 두 채 있다 그랬는데 빨간 집 한 채가 어떠고 저쩌고 파란 집이 어떠고 저쩌고 이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뜯어고치면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얘를 this로 고쳐야 되겠죠. 여기에 원은 house 대신 왔으니까 아무 이상 없고요. this red hous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has도 맞고요. 민철이 재밌나봐. 선생님이 사기치는데 옆에 친구들 사기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기당 혼자 씩씩 웃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옥장판 좀 그만 사가라고요. 어 맨날 사기당할 거야? 내 나중에 사기꾼 되면 니들 집에 꼭 찾아갈 거라니까? 어? 민철이 집은 안 찾아가야지. 주식이 적응 안 속을 것 같아. This red house has, it has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that blue house 대신 왔고 that blue house 안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 it이고요. has 온 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 집은 침실 하나만 있다. 뭐야 이렇게 하고 똥 오줌 어떻게 싸라고. 됐습니까? 집 두 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하면 뭐 저 파란 이걸 이제 하고 싶은 이거를 왜 해석하라고 시켰는지 알아요? 이 문장을 왜 해석하라고 시켰을 것 같아요? 왜 해석하라고 한 것 같아요? 원이 두 번 나왔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 부정대명사 이렇게 해석합니까? 해석할 때 얘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는지 지켜보겠다? 집이라고 해석하는지 네. 보겠다 이겁니다. 저 파란 집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지 지켜보겠다? 한 개라고 해석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여기에다 밑줄 걸은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저 파란 집은 한 개의 침실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다 이렇게 그어봤죠?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lives 당연하죠. He lives. My uncle lives. Where? In the blue house. 아무 이상 없고요. 파란 집에 산다. 삼촌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됐습니까? 총각이라서 원룸에 살고 계신답니다. I like his blue house. 나는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든다? 그의 파란색 집이.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타임? 많이 틀렸는데? 나 가야 되기 때문이지. 아 역시 잘 있어라. 나 문 처음이잖아.
답하기에서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상대방한테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그 정보를 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요거 가까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 다음 예, 뜻 잘 못 봤어요. 뭔 뜻을 잘 못 봤어요? 웨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웨덜이 그 뭐지 날씨라는 걸 알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지? 선물은 날씨다. 여름이면 더우니까 날씨다. 여름이 계절이지. 여름 어떻게 날씨입니까? 그다음 뭐예요? 두 번째 문제였죠? 네. 씨, 이거 짜증이. S 원래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S가요. 그 뭐지? 원래 여기까지잖아요. 이거 와서 했으면 거잖아요. 아, 잘 되고 있다. 네. 뭐가 나왔는지 생각해 볼 때는 뭐예요? 더즈. 하나씩 더즈. 네. 뭐, 근데? 네, 이게 합쳐져 있는, 원래 합쳐져 있는 걸로 봤어요. 그 다음? 네. 이거 위에 것만 봐서 이렇게 찾고 봤어요. 그 다음? 이거 S 써야 되는 거 얼로 썼어요. 계열을 썼다. 네. 내가 데이하고 계열하고 데이의 소유격 계열하고 그 이제 좀 구분하자고 얘기했어. 네. 18번이요. 18번. 이거 뭐 틀렸을까? 그래도 잘 대답하네요. 웨트는 뭐? 뭐? 이제 생각났어? 제발. 예. 그다음. 자 이거. 14개 같은 뭐 하냐 너?